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프로치를 하는데 손을 회전해야 돼요? 아니면 회전하면 안 돼요?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돌리는 게 맞아요? 이러한 질문이 여러 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프로치에 대한 이해 아주 쉽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손 이병욱 골프학교. 네, 제가 오늘 어프로치를 말씀드리는 건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샷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자면 내가 어떠한 클럽을 잡았건 간에 그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그 자체가 그냥 어프로치예요. 가령 내가 드라이버로 원온을 시킬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그 티샷도 어프로치 샷이 될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 그린 주변에서 핀 가까이에 붙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샷을 어프로치 샷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숏 어프로치,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배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프로치를 할 때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하늘 보려는 클럽 페이스를 하늘 보려는 그래야 똑바로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페이스를 앞으로 봐야 한다라고 배워서 온 분들이 꽤 많고요. 대부분의 교습가들이 설명을 할 때 보면 어프로치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틀렸냐?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프로치 샷은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숏 어프로치 샷입니다. 숏 어프로치 샷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설명될 게 아니라 이 풀 스윙에 있어서 그 부분만 딱 잘라 놓은 거예요. 가령 우리가 풀 스윙을 가죠. 그럼 날로 올라가죠. 날. 여기 날이잖아요. 제가 날 윗날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랫날 내려와서 또 윗날 올라가죠. 그러면 전체적인 스윙이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요만큼만 똑 잘라 보세요. 이렇게. 요만큼 자르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여긴 지금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가 그 어프로치니까. 그럼 탁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날로 내려오죠. 날로 내려오죠. 날로 내려오죠. 날로 내려오죠. 다시 날로 올라가죠. 날로 올라가죠. 큰 스윙의 축소판 요 부분만 딱 잘라낸 게 어프로치 샷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어프로치 샷은 일반 스윙의 축소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이만한 스윙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런 축소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풀 스윙을 탁 잘라놓은 그 부분이 어프로치 샷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냥 윗날 올리고 아랫날 내려와서 다시 윗날 올라가는 거예요. 윗날, 아랫날, 윗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공도 가운데 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윗날 아랫날 윗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손을 감으면 공이 왼쪽으로 확 잡아당겨지지 않나요?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풀스윙 할 때도 정말 억지로 감지 않고서는 왼쪽으로 감기지 않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쪽 날 있죠? 날로 드는 거예요. 왜? 풀스윙도 그렇게 하니까 윗날 아랫날 윗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스윙을 어떻게 해서 어프로치를 했냐면 윗날, 아랫날, 윗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그럼 이제 저한테 이 레슨을 보는 분 중에 한 3분의 1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아닌데 우리 프로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절대로 페이스 돌리지 말고 여기에서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앞으로 페이스 앞으로 가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거 맞다니까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기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어떤 게 기본이에요? 나는 우리 프로하고 필드 레슨 나가면 탁 어프로치 그린 주변에서 정말 멋있게 붙이는데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 탁 이런 연습을 하고 탁 이 모양 그대로 탁 해서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던데요. 그게 기본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그 어프로치 샷은 응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풀스윙을 했을 때 쫙 돌려서 날로 내려와서 팍 감으면 그 공이 떨어지자마자 막 도망가나요? 그린에서 스핀을 먹으면서 탁 쓰나요? 안 도망가요. 그렇게 생각만큼 도망가지 않습니다. 서죠. 왜냐하면 워낙 교차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와 이 그루브라고 해서 라인이 착착착착 가 있잖아요. 그게 백스핀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백스핀으로 그린에 떨어져도 튀어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린에 멈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어프로치에서는 똑같은 모양으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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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했을 때 공의 강력한 다운블로우로 해서 스핀량을 만들어낼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프로치 샷은 캐리와 런이 예측이 돼요. 공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캐리와 런이 예측이 돼요. 굴러요. 왜냐면 스핀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들이 선택하는 이 어프로치는 정말 스윙 궤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딱 그쪽에다가 맞춰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빡 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샷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눌러치면서 스핀량도 좀 더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방향성도 큰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스윙 궤도를 약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액션까지 만들 수 있는 응용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이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말도 안 되게 이런 거 정말 경험 많이 하셨죠. 여기서 탁 한다고 하다가 이게 들어가지고 막 따라 굴러가지고 굉장히 외로워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잔디도 없는데 또 한번 그 흉내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퍽 흘려가지고 앞에 1m에 딱 서는 그러한 외로운 상황. 굉장히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일단 어프로치의 기본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응용 동작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풀스윙의 축소판이네 이병옥이. 그럼 날로 올리고 그냥 날로 올리면 된대 이렇게. 또 날로 올리고 날로 올리면 된대 이렇게. 또 날로 올리고 풀스윙의 좀 작은 스윙이래. 여기서 날로 올리고 날로 올리면 된대 이렇게 이러한 생각으로 평소에 하던 스윙을 응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공이 어느 정도의 그 최저점이 만들어져서 공이 탁탁 떨어지는지 그 느낌을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를 앞으로 밀어주는 이러한 형태의 어프로치 샷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 칩샷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뭐 손을 핸드 퍼스트를 하고 아니면 핸드 폴드 프레스를 하고 여기에서 그대로 가는 이 동작에 대한 어프로치 레슨도 해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고수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골프를 참 즐겁게 이제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프로치는 여기에서 그냥 풀스윙처럼 날로 올렸다가 날로 올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쳐도 전혀 무방하다.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거리도 잘 나고 떨어져서 의외로 많이 구르지도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벙커샷? 벙커샷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쪽이 벙커인데 잘 보이게 이쪽에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클럽 페이스 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에서 올라가서 약간 날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날로 이쪽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공이 잘 빠져나가요. 실제 코스에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빡 그냥 땅에다가 확 박는 그런 동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이게 벙커샷이라면 이게 약간 뒷땅이 나겠죠. 딜 칠 거니까 여기에서 약간 돌리는 형태를 취했을 때 훨씬 바운스도 쉽게 쓸 수 있고 공도 편하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응용 동작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는 어프로치 샷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퍼팅 빼고는 심지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신 분이 있어요. 퍼팅도 날날로 합니까? 날날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이제 그냥 번외로 설명을 드리면 약간 서서 치는 타입의 퍼팅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날날로 칠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숙인 선수들은 펜듈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면면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도 나중에 제가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프로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아셨죠?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도 이거 어떻게 나 어떻게 뒤로 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날로 빼고 날로 올리고 이런 형태로 취하면 정말 정타를 치기 싫어도 정타가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정말 기쁘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레슨을 드리는데 점점 뭐 가다가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쉬운 내용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 미치다 이병욱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